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농산물들을 일부 영상 스케치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 농산물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히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농산물 중에 제철 농산물을 제외한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농산물들은 대부분 빠른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매옥수수 알을 거피한 건데요. 물에 불렸다가 옥수수 밥을 쪄 드셔도 좋고, 뻥튀기를 해서 드셔도 표면이 부드럽고 맛이 좋은 것이 거피 매옥수수 알입니다. 중량은 2kg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한방차 재료로 쓰이는 찰옥수수 수염인데요. 오늘 보내드리는 이 옥수수 수염은 1kg 포장입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한방차 재료로 발송되는 곤달비나물 1kg 포장입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이 곤달비나물은 최근 천기누설에서 관절에 좋다고 알려져서 가끔씩 주문을 하시는데 매일 한두 개씩 판매가 되고 있는 산채나물입니다. 나물로 손질을 해서 드셔도 좋은 것이 곤달비나물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매옥수수 속대인데요. 치통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옥수수 속대차를 끓여 드실 분들이 주문하신 겁니다. 볼펜 길이 정도 되는 것 4, 5개 정도를 넣고 물 2리터에서 풀풀 끓여주면 물이 불그스름하게 우러나는데요. 그 물로 가글을 하시거나 옥수수 속대차로 한두 잔씩 마시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치통에도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옥수수 속대는 저희가 여러 번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옥수수 속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기누설을 비롯해서 내몸 사용 설명서, 만물상, 그리고 광화문 정보통, 신대동여지도 107회 등 여러 군데서 방송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옥수수 속대는 강원도 홍천에서 재배한 옥수수 알갱이를 따고 남은 옥수수 부산물입니다. 물론 말릴 때는 자연건조로 한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옥수수 속대는 이렇게 길이가 긴 것도 있고 또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진 것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수작업으로 모두 작업을 마무리한 것이라서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냥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씻어서 옥수수 속대차를 끓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옥수수 속대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서 종이 상자에 포장을 해 발송을 해드리는데요. 화물을 받으시면 이 비닐봉지는 제거를 하시고 옥수수 속대는 종이 박스에 그냥 부어서 바람이 잘 통하고 습기가 잘 차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이 옥수수 속대는 5kg가 담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주문하실 때는 보통 2kg, 3kg, 4kg, 5kg를 주문하시면 되고요. 판매장에서는 10kg, 20kg를 주문하셔도 포장을 해서 사업장이나 가정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옥수수 속대는 2kg, 3kg, 4kg, 5kg, 판매장에서는 10kg, 20kg 주문을 하셔도 손질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옥수수 속대를 주문하시면 이렇게 종이 상자에 담아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화물을 받으시면 이 비닐봉지는 벗겨내시고 그냥 이 종이 박스 상자 안에 옥수수 속대를 부어서 바람이 잘 통하고 습기가 차지 않게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장이 붙는 상품은 옥수수 속대 2kg 포장 상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농산물들을 주문하시면 언제나 빠른 발송을 해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